민주당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아유, 그러는 귀담 괜찮으시고요.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귀담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5선씩이나 돼가지고. 어허이 참. 에이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야 되겠어요? 무슨 초선 양심 따져요? 지역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선수 갖고 얘기하는 게 참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아들이 뭐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다닌다는 의혹이 나왔죠. 그리고 소위 뭐 코인 고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 김기현 대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그 해명이 이상하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뭐 코인 고수가 아, 아니다. 또는 코인을 뭐 보유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반발인 것 같아요. 조사해봐야 알죠. 네네. 조사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저는 처음부터 네. 김남국 그러한 코인 사태는 김남국 민주당 60억을 보유했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으로 입법을 법을 정비해라. 두 번째는 재산 공개할 때 다 포함시켜라. 네, 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해결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해나가면은 네. 김기현 대표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니더라도 코인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등록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저 무조건 김남국은 나쁘고 김기현 대표 아들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내로남불이 거기에도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참 곤란할 것이 김남국 의원 그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또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제야의 코인 고수다 이분이 라고 얘기했던 전문가 소위 코인 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 씨가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논란에 대해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아니, 의혹이 있다고 보십니까? 코인 업자들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을 나쁘다. 예.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를 할 때 그 자금 출처가 어디냐? 네. 상임위 할 때 코인 거래한 것은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윤리위원회나 검찰에서도 지금 압수수색은 했지만은 김남국 의원을 소환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법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업자나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기현 대표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 또는 관계자들이 비난할 수가 없죠. 만약에 거기에 비리가 있다 하면은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이 도덕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려면은 내 아들도 코인 회사에 다니지만 이렇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네. 지금 뭐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다. 근데 왜 코인을 보유하냐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얘기가 왜 나오냐 뭐 이렇게 해명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네. 김기현 대표도 아니 우리 아들이 아들들 요즘 뭐 아니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아들이 예. 취직해서 다니니까 예. 어, 네 뭐 회사 다니는가 보다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상화폐 뭐 어쩌고 하니까 주식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김남국 의원의 얘기가 나왔으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제2인자 아닙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 예. 그러면은 내 아들도 가상화폐 회사에 다니는데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코인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간다. 나도 철저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다른 데 터지니까 지금 나와서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좀 이상해요. 네. 뭐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뭐 진짜 없지 않느냐. 코인도 보유하지 않고 이런 뭐 데이터를 아, 공개하면 내놓은 되는 아닙니까? 거죠. 네. 공개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절대 자, 코인
회사에 다니는 것도 코인 거래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뭐 김남국 의원 반 코인 논란 김기현 대표에게 번졌다면은 지금 김 대표 아들 코인 논란은 이재명 대표 아들 얘기를 또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대한민국 여야 정당 대표들이 네. 즉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문제도 어떤 기사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라 네. 하고 링크해서 기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김기현 대표는 당신 아들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또 네. 나오네. 아니 뭐 도박이랑 성매매 의혹 네. 이런 얘기. 아니 그건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제일 야당 대표들이 꼭 부대변인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저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네. 정치권이 신임을 얻어요. 제발 싸우더라도 옛날에는 정치권이요 자기 배우자나 자식들 문제는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세상이 투명해져서 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좀 의원들이 좀 싸우되 당 대표가 서로 네 자식은 어쨌다 내 자식은 어쨌다 이 얘기 좀 안 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외교 문제, 국제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네. 네. 그렇기 이런 얘기 나오면 신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편중 외교의 결과 아니에요. 네. 미국과 일본.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제일 필요하지만은 미일 편중 외교를 하니까 우리의 가장 큰 경제 협력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예. 많은 경제 보복을 받고 어떻게 됐든 우리 수출 적자가 매일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대중 무역 적자가 과거에는 흑자인데 매일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익 차원에서 중국 대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말이 돼요? 또 김기현 대표 그러잖아요. 침략자 중국. 아니 언제는 침략자 아니었나요? 네. 그럼 왜 일본하고는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중국도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 참전국인 대만을 버리고 중공과 수교를 하자. 국익을 위해서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도 용공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대만이 국익을 엄청 위해서 반발했죠 했고. 그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한 것을 다 정리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침략자 오늘 하면은 말이 돼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양국이 긴장 관계로 있으면은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하고 좋게 만들려고 해야지. 이게 뭐 중국한테는 국민의 자존심을 채우는 예결을 하겠다. 그럼 일본한테는 왜 자존심 버려요? 다 퍼줘요? 네. 이건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 설사 저는 그래요. 나는 민주당도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은 참 잘했는데 네네. 세계 외교사에 어떻게 외교관 전권 대사와 야당 대표가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지. 예, 예. 저도 싱하이밍 대사 한 달 전에 만났다니까요. 네네. 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나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들 보세요. 말이 거칠잖아요. 네. 물론 싱하이밍 대사가 거칠게 했다 가더라도 이것을 잘 승화시켜야지.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의 자존심을 채우는 외교를 하겠다? 아 그러면 왜 일본한테는 안 해요? 왜 미국한테는 못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우리 외교부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서 예. 항의를 했고 거기에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응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 베이징 한국 대사를 네. 불러서 얘기를 했다가면은
풀어나가야지. 실타래를 풀어야지. 예. 대통령이 꼬이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어쨌든 만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들 문제 아주 서류 이렇게 설전버리면 만나는 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못 하니까 예. 두 분이나 더 만나서 해야지. 뭐 애들 초등학생 2, 3학년 뭐 싸우듯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두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2, 3학년들 싸우듯. 아니, 싸우더라도 예. 대화를 하고 네. 과거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그렇게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정부 밖에 나와서 포장마차에서 야 우리가 이래서 되냐 예. 국민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소폭을 마시면서 풀고 같이 싸우다 또 얘기하고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여야 관계라는 것은 싸우면서 일하고 네. 일하면서 싸우고 새마을 정신 같은 거예요. 저 두 대표 저러면 안 돼요. 네. 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두 대표 만남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협치가 가능할지도 좀 국민들은 기대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과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